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절대 영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입 부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영어는 동사에 달려 있다. 동사만 잡으면 영어는 자유롭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는요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역발상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는 아주 쉽다. 이 쉬운 걸 우리는 어렵게 접근했던 거죠. 왜 쉽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요. 또는 뭐 영어 문장을 우리말 때 영어는 무조건 우리말 문장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어는 무조건 우리말 문장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낚시하러 친구들과 휴식을 위하여 비행기 타고 12시에 제주도에 간다. 이 문장이 있을 때요. 얼마나 쉽냐면 이걸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 그냥 머리가 하얗게 질리고 그냥 갑자기 몸이 굳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는 father, 그죠? 오늘, today. 낚시하다, fish. 친구들, friend. 휴식을 위해, rest. 비행기 타고, plane. 그죠? 12시, 12. 제주도, 제주도. 간다, go. 다 아는데 왜 말이 안 나와요? 별과 또 아닌 이 흐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주어를 먼저 말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하면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걸 안 가르쳐줬고요. 이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십시오. 아버지는 my father 먼저 해야 되겠죠. 주어는 먼저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간다. 영어로 해볼까요? 간다가 뭐죠? go죠. go인데 왜 go가 아니고 goes라고 했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인다. 이건 발음상에 es를 붙인 건데 솔직히 김양섭 원장은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고만 나와도 다행입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자는 얘기예요. 대충이라도 자신 있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정신의 자유를 좀 가지시란 말이에요. 자신감을. 고한다고 고우스 한다고 다 미국 사람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따라해 보시고 대충하자. 대충하자. 다만 자신 있게 하자는 얘기죠. 자, 어차피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 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my father go. 미국 사람들 고우스까지 안 들립니다. 그냥 고우합니다. 그냥. 그죠? my father go. 다 같이 대충하자. 고우한 다음에 간다랬어요. 뒤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간다랬으니까. 뭘 해야 되죠? 뭘 영어로 말해야 되죠? 제주도에라고 얘기하시겠죠?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 my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하면 된다고 분명히 김 원장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간단했어요. go.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제주도에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뭐가 올라와야죠? 제주도에가 아니고요. 요 제주도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건 두 글자입니다. 에 제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 뒤에서부터 하니까 애가 먼저잖아요. 이걸 우리말 한 문장으로 생각했던 게 의식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애 제주도 하면은 아 방향성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거죠. 다 공부는 여러분들 돼 있어요. 방향이니까 투 제주도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영어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진 겁니다. 12시에 애 12시 하면 되잖아요. 애 시간 앞에는 방향성 앞에는 투지만 시간 앞에는 at이 붙는 거 알잖아요. at 12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인데 타고 먼저 해야죠. by bus 우리 많이 했잖아요. I go to school by bus 많이 했잖아요. by. 네? by airplane 하면 되겠죠. by plan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위하여 동사 앞에 무조건 다 to만 붙이면 됩니다. 동명사, ing, 뭐 부정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말을 떠듬떠듬 하는 데 그런 거 신경 쓰면 ing를 붙였든 to를 붙였든 그냥 동명사 rest만 나오면 되는 거죠. to rest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 과가 먼저 하잖아요. 과가 먼저니까 뭐가 나오죠? with가 먼저. with friends 하면 되겠죠. with friends. 그죠?
자, 그 다음에 낚시하러 또 동사가 나왔네요. To fish 하면 되군. 여기서 fish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의사 전달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today. 이게 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 기업에서 강의라면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저렇게 쉬운 거 같다가 몰랐다고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영어가 쉽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할 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My father goes to 제주도 at 12 by airplane to rest with his friends to fish today. 이 여러 가지 나열된 단어 중에서 항목 중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공부할 게 없어요. My father 공부할 거 있습니까? My father가 my mother로 바뀔 리 없잖아요. 제주도가 부산으로 바뀔 리 없고, 12가 11으로 바뀔 리가 없고, 에어플레인이 보트로 바뀔 리가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치로 바뀔 수 있는 게. 요놈이 아주 속을 새기거든요. 바로 goes, 간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만 바뀝니다. 다른 건 바뀌는 게 아니야. 다른 거는 어휘 실력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못하면 그 부분이 그냥 얼버무리면 되는 거고요. 자, 간다죠. 간다가 갔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과거로. 그럼 우리말도 변했잖아요. 쌍시옷으로.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보통 ED가 쌍시옷이죠. Open, opened. 다행히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말은 쌍시옷만 붙이면 무조건 과거가 되는데 영어는 ED만 붙이면 될것 같은데 한30% 정도는 불규칙으로 변하죠. 이 go도 go, went, gone 이렇게 변하죠. 그 went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다가 갈 거다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가다 뒤에 할 거다가 붙은 거잖아요. 갈 거다는 뭐예요? 가다 뒤에 할 거다. 그 영어도 할 거다가 똑같이 있어요. will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뒤에서부터 하는 거죠. 항상 will go 하면 되는 거예요. will go. 그 다음에 갈수 있다 그러면 갈수 있다 그러면 우리말에도 가다 뒤에 할수 있다. can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can go 하면 can go. 가야 한다 그러면 가다 뒤에 해야 한다가 붙어요. 해야 한다가 뭐야? must go 하면 되고. 가도 된다 그러면 가다 뒤에 뭐가 있어요? 해도 된다. may go.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근데 우리들은 다 이미 학습이 된 겁니다. 절대어는요. 새로운 새삼스러운 학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정리해서 입으로 벌리는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게 뭐예요? 동사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동사만 잡자. 네, 동사만 잡으면 영어는 저절로 되는 게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사만 집중해서 잡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섯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패턴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패턴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패턴만 제대로만 알면 영어가 되는 건데 깃털처럼 가벼운 건데 우리는 그걸 안 잡았던 거죠. 왜냐? 영어 전문가들조차도 영어 단어 중에서 어디서 비동사를 가리고 어디서 일반 동사를 가려요? 이거는 영어 단어에서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서 우리말 수천만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말할 때 가리는 겁니다. 말할 때 비동사 부분은 의비준화로 흘러가고 일반 동사 부분은 의조준화로 흘러가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 비동사는 우리말로 어떤 뉘앙스냐 하면 세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가 비동사입니다. 그 외에는 또 일반 동사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다시 한 번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명사이다는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가 의사, 나의 아버님은 의사이십니다. 이런 거요. 형용사하다는 뭐예요? 나의 어머니 아주 아름다우세요. 그죠? 장소에 있다는 뭐예요? 우리는 어제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의문문으로 해볼까요? 네가 왕이냐? 명사이다죠. 네가 명사이다. 네가 왕이냐? 왜큰 소리야? 네가 대장이냐? 이런 식인 거죠. 형용사다 뭐예요? 군대 가면 우리 저 상급자들이 물어보죠. 너희 누나 이쁘냐? 이렇게 물어. 이쁘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 장소에 있다는 너 어제 왜 거기에 있었니? 응? 네가 왜내 방에 있었어? 이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영어의 25%를 차지합니다. 어림잡아서. 그 외에 뭐 먹다 가다 오다 이건 다 일반 동사고요. 근데 지금 의문문을 우선 다루기로 했죠. 왜 의문문을 다루기로 했어요? 왜? 모든 대화는요. 대화하려고 우리 영어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나누어졌는데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질문만 우선 하자는 얘기죠. 묻기부터 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내 귀에 홍수처럼 이제 영어를 쏟아 넣을 거니까. 그래야 들리기가 되죠.
근데 이 의문, 비동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 뉘앙스가 있는 25%는 무조건 의비준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건 뭐든지 의조 주동사로 물어보면 됩니다. 저번에 했죠? 의비준화는 뭐라고 그랬죠?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의 약자였고요. 의조주동사는 뭐죠? 의문사, 조동사, 주어, 일반동사, 나머지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만 이해하면 영어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영어는 말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비준화를요, 우리가 경부선이라고 치자고요. 경부선 버스예요. 의조주동날을 호남선 버스라고 치자고요. 호남선 버스. 경부선 호남선으로 거의 우리 80% 90%가 이제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경부선 버스 이 의비준화에 여기 바퀴만 달리면 버스잖아요. 이 바퀴만 달린 버스고 여기 바퀴만 달린 호남선 버스인데 이 버스에만 타면 이제 호남선 쪽으로 쫙 가는 건데 이 버스에 타면 이제 경부선이죠. 이건 호남선 쪽으로 쭉 가는데 문제는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를 타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될 선행이 있죠. 뭘 먼저 해야 되겠죠? 뭐죠? 경부선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부선 터미널로 가야 되겠죠. 호남선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죠? 호남선 터미널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했나요? 안 했던 거죠. 이 의식 자체가 있지도 않죠. 이게 수학으로 치면 제가 강조하는 영어 사칙의 첫 번째 더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안 했던 겁니다. 비동사, 일반동사를 안 했던 겁니다. 수학에서 더하기를 안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없죠. 빼기도 안 하게 되고요. 구구단은 더하기의 연장선상인데 구구단도 안 됐던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안 했던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말 문장 속에서 비동사인지 일반동사인지를 가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살짝. 호랑이들이 산속에 있었다. 비동사의 일반동사. 일반동사예요. 아니, 비동사죠. 호랑이가 들판을 달린다. 달린다. 일반동사죠. 호랑이가 뚱뚱하다. 형용사하다잖아요. 그건 비동사죠. 호랑이가 토끼를 쫓는다. 쫓는다. 일반동사잖아요. 호랑이는 포유류이다. 비동사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날색에 달린다. 일반 동사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경부선, 호남선 버스에 탈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자, 비일구별은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경부선 버스를 쓱 가가지고 버스를 타겠죠. 버스를 탔는데도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버스를 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내가 선택을 해야 될게 있는데 뭘까요? 좌석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호남선 버스도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좌석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좌석이 뭐다? B라고 해놓고 정작 B를 안 쓰는 게 문제입니다.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를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900점 맞은 고득점자들도 막상 말을 할 때는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뭐지? 그녀는 어제 어디 있었어? Where? 떠야지는 거죠. 3인칭 단수의 과거니까 was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 서술어에서 이 연습을 해봤냐고요. 그녀는 어제 where was she? 다 이런 식으로 되면 where was she? 이런 식으로 틀리게 was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잡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사칙이 되는 거죠.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세 번째 뭐냐면 호남선에서 벌어집니다. 호남선 버스도 좌석을 찾아야죠. 여기서 뭐냐면 do와 does를 우리가 또 몰라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요.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우리 애 테스트 매수에 그럼 전 하나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 피자 좋아하니? 그거 한번 영어로 해봐. 그러면 Do you like 피자는 나와요. 그럼 너희 엄마도 피자 좋아하시니? 그러면 Does your mothe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Does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들 90%가 Do, Does를 구분을 못합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는 될지 모르죠. 그런데 막상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는 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조동사에서 Do, does, did, will, must, may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할때 순서는 더하기부터 해야 되죠. 영어의 사칙이 뭐냐면 첫 번째 사칙이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말 서술어에서. 두 번째 사칙이 뭐죠?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게 주어의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본능적으로 7, 8, 2, 56, 8, 8, 2, 64가 나오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칙은 뭐죠?
두 더지 잡는 겁니다. 두 더지 잡기라고 하죠. 두냐, 더지냐.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연습이 본능적으로 돼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의 조동사 마음대로 쓰는 can, must, will, may. 이게 자유자재로 쓰는. 이게 터전이 된 다음에 이 영어 사칙이 다된 후에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 엉뚱하게 어려운 공부만 했던 거죠. 기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했던 거죠. 산수도 못하면서 수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도입 부분 다음은 뭐예요? 입문편입니다. 입문편에서 이 영어 사칙을 다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도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입문편 12 강좌를 통해서 영어의 기틀을 탁 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몰입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는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